또 이게 가는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는데 감독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없는 펜싱을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도쿄올림픽에서 계속 국제연맹 통해서 나오는 소스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이제 디자인이나 경기장 환경 조성을 계속 업데이트 해왔어요. 그래서 선수 반응 엄청 좋아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림픽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저 무대에 나갈 수 있나 생각보다는 재밌게 봤었는데 제가 이 무대를 나가게 돼가지고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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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은퇴 안 하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이번 올림픽이 국가대표로서 아마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는데 욕심은 솔직히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경기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손동작이 굉장히 좋은데요. 손동작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유일하게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좀 선수들한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모든 선수가 다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긴다 진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헝가리나 뭐 러시아, 독일 이런 선수들은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저희보다 이제 빠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은 솔직히 좀 부담도 많이 되고요. 이제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큰 만큼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 저번 리오 올림픽 때 예전에 저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로 긍정적인 힘을 받아서 두려움 없는 펜싱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역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역도가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가진 운동으로서 첫 올림픽 출전인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큰데 욕심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2018년도 아시안게임 준비할 때는 그때 이제 감독님이 계셨는데 바로 두 달 뒤에 감독님이 팀 감독님이 돌아가셔서 그 후에 저 마음을 크게 잡고 올림픽 준비할 때는 감독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악물고 준비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내서 가서 또 잘 좀 싸우고 또 이겨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특히 또 이게 가는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을 정말로 잘해서 가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올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